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키나와 와서 2년 이상 썼던 침대가 없어진 날이에요. 빌린 렌트카 요거는 빌림. 잠깐 씹어주세요. 아, 예. 이 빌린 렌트카 빌림 왔어요, 또. 제가 도구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해체하려면 너무 이게 힘들어서, 빌 도움을 좀또 받습니다. 침대를 이렇게 분해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데, 평탄화 시켜야 되잖아요. 나무를 사서 이제 평탄화 시키는데 이 침대에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침대를 일단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제가 이제 캠핑 장기 여행을 떠나면은 침대를 쓸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대 위에 써던 매트릭스만 바닥에 놓고 아내랑 사용을 하고 있고 기분 좀 묘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께 밝히진 않았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캠핑카를 개조를 해서 아내랑 좀 장기 차박 캠핑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 침대를 어차피 제가 사용을 여행을 떠나면 할 수가 없고 또 침대가 워낙 커가지고 보관하기도 좀 용이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 나무가 또 나름 괜찮은 나무라 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캠핑카 평탄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고 부족한 나무는 이미 어제 제가 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빌 집으로 갈 거예요. 가서 저희 제가 사는 곳은 작업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빌이 또땅 부자잖아요. 땅이 넓어요. 땅 부자라서 그래가지고 빌내저집 앞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정들었던 침대가 이렇게 또 분해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 띄운 침대가 제 자동차의 평탄화의 프레임이 될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나무나 뭐 이렇게 철이라든지 아주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리 빌린드라든가 빌림이랑 또 우리 동네 쑥스러워서 피하네 또 동네 아는 형님 자 동네 아는 우리 형님 친한 형님 예 여기서 요식업 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장님 같이 좀 도움을 제가 청했어요. 동네 형님께서 이 목공 쪽이나 이쪽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비도 있으시고 고맙게도 동생 도와주신다고 와주셨습니다. 역시 그 제가 생각한 거랑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아, 저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빌이랑 자동차 도색했을 때는 그래도 좀 제가 할 일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 할 때, 도색할 때는. 근데 목공 일은, 제가 할게 별로 없는데요? 처음에. 할게 없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산 차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장기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차 미니밴을 사질 않고 보통 이제 경차밴이나 이 작업용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안에가 플랫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는 아무래도 사람이 타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컵홀더도 있고 안에 구조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차는 좀 캠핑카 비슷하게 개조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아예 없으면은 벽으로 밋밋하게 버리면은 여기다가 뭐 나무를 잘라서 수납장도 만들고 여기다 선반도 만들고 또 바닥도 평탄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런 차는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 차를 샀던 이유는 일단 승차감도 좋고 초이스가 많아서 가격대가 이런 차가 중고 가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거죠. 제가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받는데 예, 여기서는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걸그적스럽다고 지금 그 평탄화 작업의 모양새가 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키나와 사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도와주시는 분이 이사장님께서 아사토역 근처에서 분식집 운영하고 계세요. 예, 짜장면도 맛있고 탕수육이 진짜 일품입니다. 맛있으니까 가서 많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분식점 이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소풍 가는 날이라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진짜 페인팅 칠했을 때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제 역할이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노가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빌이 또 도와주고 있지만 제가 이제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제가 많이 옆에서 막 거들고 이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요, 솔직히. 잡아드리고 뭐 옆에서 약간 보조해드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차량 도색 작업이 좀 그립습니다. 네, 지금 기본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상판을 깔고요. 그리고 상판이 위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침대 부분이 되는 이 상판과 이 자동차 이 공간 요 사이에다가는 이제 짐을 넣을 겁니다. 사실 좀 천장 쪽도 그렇고 요 옆면도 그렇고 개조하기가 좀 편한 차라면은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개조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차예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 기본적인 그 상판 작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날씨도 좀 안 좋고 밤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한 번 더 작업을 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변 뭐 선후배님들한테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하여튼 차 개조하는 모습들 하나둘씩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영상을 계속 기록을 해서 채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차 평탄화 작업을 또 동네 우리 선후배님들 도와주셔가지고 했었는데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쉬고 주말이라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할 작업은 저 앞에 상판이 보이시잖아요. 상판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은 오늘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나는 거고 이 상판이 깔리게 되면은 차량 내부 개조에 한 70%가 끝나는 거예요. 네,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게 좀 높게 나와 가지고 머리를 잘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판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이제 빌 이제 네, 빌린다르티가 빌림이랑 우리 저기 이사장님이랑 저희 이 상판을 열 때 손잡이 구멍을 뚫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두 분이서 거의 다 해주다시피 하셔갖고, 아, 특히 저기 이성마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충 완성이 됐고요. 예, 이제 상판의 구멍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열 수 있도록 위해서 됐고, 이제 사포질이라든지 이런 거 남았고요. 침대 상판을 제가 어떻게 할지, 여기다 바로 쿠션을 붙여서 뭘 씌울지 아니면은 매트 같은 걸 깔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매트를 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높이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저와 저희 아내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차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 공간 있잖아요. 이제 이 안에다가 짐을 수납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열어서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또 여기 이거는 짐들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끔 침대에 머리 위에 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차 내부 개조에 한 60% 70%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님,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오키나와 사시는 분들 혹시 목수 쪽, 목공 쪽 일에 필요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사장님께 연락하시면은 하루 일당 4만엔에서 5만엔 정도 합니다. 연락 주시면은 네, 다 됩니다. 다. 뭐든지 다. 자동차 관계된 거 뭐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면 우리 빌린다르트가 빌림한테 하루 일당 네, 상황에 따라서 5만엔에서 한 10만엔 정도. 아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랑 우리 빌님이랑 진짜 감사했고, 제가 똥손이고 경험이 너무 없었는데, 아, 그래도 일단 평탄화 제일 어려운 작업이랑 페인트 작업이랑 일단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 없었으면은 되게. 이게 사실 어떻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그런 거거든요. 업체에 맡기기도 애매하고 아주 굉장히 애매한 작업이었는데, 아무튼 저기 이사장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쑥스러워.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빌도, 빌은 좀 더 도와. 빌은 하고 싶은데. 빌은 조금 더 도움을 제가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기 얼굴 좀 봐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가는 날이에요. 부식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맛있습니다. 네, 상판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 앞에 나무 접착제를 바르면서 이제 상판을 이렇게 맨 밑판에 띄워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고, 물론 이제 사포질도 좀 해야 되고, 차량 바닥에도 고무판도 대고 해서 차량 바닥도 조금 더 손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이 공간에다가 이제 짐들을 놓고 위에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아무튼 내부 개조에 가장 큰 일을 했네요. 이제부터 짜잘한 일이 남아있고, 이제 윗부분이랑 옆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써보면서 하나둘씩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충을 해볼까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물론 2주 내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2주 주말에 걸쳐서 저 평탄화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졌고요. 여러분들께 저희 아내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줄 이 캠핑카 하나둘씩 변모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 또 저도 제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